여기가 석촌호수입니다. 전망 좋죠? 아, 도심에 이런 공원이 있다는 게 너무 좋네요. 사람들 엄청 많아요. 보실까요? 야, 사람들 많아요. 한 방향으로 걷네요, 전부. 걷는 이 도보가 좁으니까 한 방향으로. 여기 위는 롯데타워예요. 아유, 끝까지 올라가기 힘드네. 네, 올라왔습니다. 좋아요. 저도 걸어볼게요. 여러분도 걸으시죠. 지역 주민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걸을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저쪽으로 많이 걷습니다. 저도 따라 걸어볼게요. 여기는 이렇게 터널 같이 되어 있고요. 동호가 있고 서호가 있어요. 저쪽은 서호고, 지금 제가 있는 곳은 동호예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터널로. 따라가 볼게요. 오늘 두 군데는 다 못 가볼 것 같아. 한 군데만 가볼게요. 제가 그전에 만보기에 달았었어요. 달았는데 그거 엄청 부담되더라고요. 매일 하다가 하루 쉬면 또 빨갛게 표시가 나오고 또 목표를 달성하면 파랗게 되고 이런 앱인데 부담이 되는 거예요. 술 먹고 와도 또 나가서 걷고 이랬어요. 아, 그래서 어느 날 도저히 안 되겠다. 비 오는 날도 나가고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그 앱을 지웠어요. 정신적으로 너무 부담이었어요. 하루 그래도 몇 킬로씩 걷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는 사실 정신 건강용으로 걷는 거예요. 이 걸으면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이게 한 시간 정도 걸으면 이게 얼마 정도 나올까요? 200에서 한 300칼로리. 밥 한 공기는 안 되고 한 1km를 걸으면 70칼로리. 계란이 80이니까 계란 한 개도 안 나오는 거예요, 사실 걸어도. 그냥 5km 정도 걸어야 밥 한 공기 떨어져요. 그런 거 보면 많이 먹지 않는 게 다이어트에도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운동도 중요한데 식이요법이 훨씬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게 물이 있는 곳을 걸으면 음이온이 많다 그러죠. 그래서 음이온이 신경 안정을 좀 시키지 않습니까? 마음을 차분하게. 그래서 숲이나 음이온이 많은 숲이나 또는 계곡, 바다, 강 이런 곳에 가면 신경이 안정되고 되게 수도원이나 기도원 또는 그런 뭐랄까 돌을 닦거나 정신 수양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는 이제 물가에 그런 수양처를 두죠. 좋네요. 잘 해놨어요. 인공호라도 이렇게 잘 해놨다고 생각하고. 이야, 진짜 많죠, 이용객이. 매일 하게 되면 건강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속성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강도보다. 사람들은 운동의 강도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엄청 뛰어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만 이렇게 뛴단 말이에요. 6일은 뭐 관리 제대로 안 하고. 이게 노동이죠. 이제 운동이 아니고. 그 운동이 즐거워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헬스클럽이나 짐 이런 데도 다녀보고 했는데 뭐랄까
그렇게 큰 목표의식이 없으니까 지겨워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자연을 벗삼아 걷는 거 이런 걸 많이 하고, 피치 못해서 운동을 못할 때는 제가 어떤 볼일을 보러 가고 하면 좀 일찍 나가서 걷거나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다이어트는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지금 먹는 음식들이 너무 열량이 높아요, 대부분.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근육량이 떨어지면서 이 열량을 소비할 만한 근육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대사량이라고 하는데, 대사량이 주니까 그게 이제 중년대에 나타나는 비만 현상인 거죠. 가장 좋은 방법은 탄수화물을 줄이는 건데, 아, 쉽지 않아요. 이 음식 산업화가 돼 있어서요, 최고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거든요, 팔기 위해서. 근데 우리 뇌는 이 도파민은 그런 음식에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아, 맛있다, 즐겁다, 또 먹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맛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게 탄수화물 아닙니까? 빵, 떡, 그렇죠? 흰쌀밥, 네, 맛있는 반찬. 이거 사람 이거 중독시키는 거거든요. 저는 될 수 있으면 내가 오늘 먹는 식사에서 단백질이 어느 정도 차지하나, 이걸 항상 생각을 하죠. 그래서 계란 하나라도 반드시 먹는다. 비빔국수를 먹더라도 계란 하나를 더 추가해서 주문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쓰고 있고요. 제가 뭐 먹방 같은 건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제 특별히 먹는 게 그게 있어요. 계란찜 하잖아요. 근데 우린 계란찜만 하는데, 이제 식물성 단백질을 추가하는 거죠. 그래서 순두부 아시죠? 순두부하고 계란하고 섞어서 두부찜을 하면, 두부찜 맛은 그대로고, 또 식물성 단백질도 포함이 되니까 좋죠. 그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몇 년째 먹고 있어요. 그리고 혼자 있다 보니까 이 조리하는 게 싫어져요. 그러니까 계란 후라이 하는 것조차도 귀찮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란찜이 제일 쉽지 않습니까? 젓가락으로 휙휙 저어가지고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계란찜이 완성되니까. 뭐 매일 먹으면 조금 물리긴 하지만 그래도 건강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먹고 있고요. 거기다 뭐 또 추가해서 넣기도 해요. 이 계란이란 게 결합력이 가장 뛰어난 식품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잘 붙이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밀가루만 하게 되면 푸석푸석해지는데 계란을 넣게 되면 이게 쫀득쫀득해지잖아요. 그런 원리죠. 뭐 계란찜에다 다른 것도 넣기도 해요. 버섯을 뭐 조금 넣어본다든지, 삶은 거죠. 그런 방법을 해서 다른 식품을 좀 첨가해 보기도 하고, 다양하게 그렇게 해서 계란찜을 먹고 있어요. 1인 생활하는 데서 중요한 게 이제 단백질 공급인데, 이걸 등한히 하면 안 되죠. 혼자 사시는 분들이 그냥 밥에다 반찬만 대충 먹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렇다고 또 과하게 무슨 삼겹살을 굽고 뭐 이런 것들도 좀 그렇고요. 그래서 단백질 어떻게 추가할까요? 할 수 있을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식사를 할 때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맛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런 비율 같은 것도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제일 좋은 방법은 역시 자주 걷는 거예요. 걷고 밥을 조금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건 없어요. 그게 어려워요. 담배 끊듯이 이 탄수화물 끊는 것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한 3일만 탄수화물 줄이면요, 그때는 막 단게 엄청 먹고 싶어지잖아요. 그 이제 내 몸이 그런 게 아니라 내 뇌가 도파민이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나를 만족시켜 달라, 뇌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점에 유의하시면 건강해지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 많이 건강해요. 뭐 특별히 아픈 데가 없어가지고. 의료비는 많이 내요. 의료보험비는. 근데 실제로 병원에 가본 적은 없어요. 제가 입원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좀 뭐 자선사업하는 기분이죠. 저는 실제로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다 걸으려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뭔가를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똑같은 길이고 해서. 그렇다고 뭐 석촌호수 좀 설명할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저만의 비결이 하나 있는데, 이거, 아, 이거는 진짜 제 구독하시는 분에게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야, 이 세상에 가장 뛰어난 화장품이 두 개가 있어요. 얼굴에 바르는 거. 진짜 인간 과학의 승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선크림.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얼굴에 바르는 거예요. 힌트예요. 첫 번째 이 선크림은 인간이 만든 최고의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친구들은 보면 아 그런 거 운동을 하는데 바르면 지장이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바르는 걸 남자들이 꺼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상상 얘기하죠. 너 그럼 10년 뒤에 한번 봐라. 너하고 나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자. 네가 어떻게 얼굴이 변하는가.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햇빛이 자외선이요. 이제 자외선으로 한번 손상된 피부는 다시 어떤 방법을 취해도 돌아오질 않죠. 그래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이 선크림인데, 이거는 항상 그 시간이 있어요. 3시간이면 3시간, 2시간이면 2시간. 그 이제 추가해서 햇빛이 강한 곳에서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 멀어졌어 이거. 야,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지는 시간이 지나가는데도 날씨가 정말 좋습니다. 근데 이 가을이 짧다는 거. 이게 이제 10월 중순 되면 추우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이 가장 산책하기 좋은 계절이 아닌가 싶네요. 소확행이란 말을 이제 많이 쓰잖아요.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보. 일본 사람들이 이런 말을 잘 만들어서 쓰는데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 만족이란 게 없잖아요. 복지가 너무 잘 된 국가에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변화라는 게 진짜 중요한데, 그렇다고 또 굴곡 있게 어떨 땐 힘들고 어떨 땐 행복하고 이걸 하자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그 몸의 균형을 좀 강하게 가져가고 어떨 땐 편하게 가지고 이런 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런 것 중 하나가 이제 가끔은 좀 심하게 운동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등산이나 좀 또 자주는 아니더라도. 여기가 서울 도심공원 중에서 유일하게 카페하고 레스토랑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석촌호수에서. 그래서 좋아요. 근데 운동 안 하고 이렇게 드시러만 오는 사람도 많죠. 맥주도 있고 와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온천이 있네 저기. 물가에서. 저도 여러 번 왔었어요. 이게 괜찮은 것 같아요.
맥주 한 병 정도? 뭐 조그만 맥주 있죠? 병 맥주. 한 잔, 한 줄거면 좋죠. 술은 어차피 먹으면 아세트알데히드가 만들어져서 몸에 좋을 리가 없죠. 술이 조금 먹으면 뭐 보약이다. 그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안 먹는 게 좋다. 근데 더 나쁜 건 금연이죠, 금연. 제가 어머니가 저한테 담배를 완전히 끊었더니, 얘야, 너는 인생 살면서 아주 네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없는데 담배 끊은 건 정말 잘했다 그러시더라고요. 제 직원 중에 알코올 의존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알코올을 그 금주 학교까지 갔다 온 사람인데 다 그러더라고요. 나와서 아, 술은 끊었는데 담배 못 끊겠어요. 담배는 정말 끊기 힘들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담배 이거 마약으로 지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와, 저도 끊기 엄청 힘들었어요,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매년 끊었어요, 매년. 대학 때부터 펴서 이제 매년 끊어야지. 근데 이게 안 끊어지는 거예요. 별짓 다 했어요. 맨솔 담배도 그냥 펴보고, 또 파이프도 껴가지고 펴보고, 니코틴 제거해서 굉장히 많이 했죠. 근데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야, 진짜 힘든 게 담배였어요. 이제 거의 다 와가네요. 어우, 16분이라 걸었어요. 다 왔네요. 서울로 가는 거 끝까지 한번 가보고 거기서 유턴 하겠습니다. 서울로 가는 길이 있어요. 이렇게 됐네요. 다리 밑으로. 와보신 분들은 잘 알죠? 운하같이 돼 있어요. 여러분은 그 어떻게 걷기 운동 어디서 하시는가요? 답글에 남겨주세요. 매일 걸으셔야 돼요. 정말 인간이 걷기 위해서 얼마나 진화할 때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그 노력의 결과가 이 직립이고 걷기거든요. 고마워요. 아이들 보세요. 처음에 이제 악력이 발달하죠. 그래서 엄마한테 매달리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기죠. 기어다니다가 어느 날 서요. 서야만 말문이 트여져요. 그러니까 이 말하는 거랑 이 쓰는 거랑 직립하는 거랑 상당히 관계가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구강 있잖아요. 구강. 구강이 열리려면 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립하고 언어를 말하는 거하고는 상당히 상관관계가 있어요. 유인원들은 걷긴 걷는데 너클로 걷죠. 이렇게 너클. 너클 파트로 주먹 형태로 이렇게 걷죠. 물론 보노보라는 피그미 원숭이 같은 경우에는 직립을 잘하죠. 인간과 비슷한 지능도 좋고 그런 유인원도 있습니다. 원숭이가 아니고 유인원이에요. 그래서 이 걷는 거는 정말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뇌하고도 관계 있고 건강, 사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뭐 강력한 파워풀이 있는 그런 운동도 중요하지만 걷는 운동이 매우 소중한 운동이다. 그러니까 운동과 사색을 겸하는 유일한 움직임, 운동이 바로 걷기입니다. 여러분도 매일 걸어보세요. 아까 9시에 떠났는데
9시 10분, 20분 정도 걸렸네요. 칼로리상으로는 뭐 많이 못했어요. 50칼로리 정도 했나요? 아이스크림 하나도 못 뺐네요. 그렇지만 건강한 생각을 갖게 됐으니까 감사드리고,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 여러분 또 뵙죠. 여기는 잠실역에 있는 마라왕이라는데 스낵바예요. 꼬마김밥하고 오뎅 좀 먹고 가려고요. 아, 배고프네요. 여러분 드셨나요? 이상입니다.